자, 오늘도 니로 차량입니다. 니로 차량. 그리고 지금 인판 달고 온 차량입니다. 저희 탄 R타입, R타입하고 D타입, N타입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R타입을 하고 싶어서 오셨지만 지금 N타입 하나 하고요.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다섯 개, 그리고 승용차용 하나, 그리고 무등옥터보 배기에 한 개 장착하고 테스트장 나왔습니다. 뭐 그냥 편안하게 타보세요. 네. 뭐가 틀려지는지. 네. 영상 많이 봤죠? 네, 영상 많이 봤죠. 약 40km, 70km 시동 때 과속 단속 때입니다. 잘 나가요? 네. 두드는 거 없이. 네, 여기 70km 있고요. 사실 뭐 저희 영상 많이 보셨다고 해도 그게 진실일까 사실일까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근데 운전해보면 알아요. 달고. 네, 네, 네. 편안하죠? 네, 사실은 그 전기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좀 굼뜨다. 네. 연비는 좋은데 좀 굼뜨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죠. 네. 네. 그냥 느끼신 대로 얘기해주시면 돼요. 네. 뭐 앞에만 보고 싶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네. 얼굴 안 찍습니다. 네. 엑셀 뜬 거 맞죠? 네. 네. 원래 지금 한 500km 밖에 안 떼서 차가 얼마나 틀릴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장님 엑셀 감에서 벌써 틀릴 거예요. 엑셀을 밟는 그 느낌이 네. 틀릴 거예요. 카메라 없습니다. 아셨대. 저 위에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가시죠. 사장님은 지금 느끼셨고요. 중요한 거는 사장님이 또 일주일, 2주일, 한 달 타보시면서 차가 계속 바뀔 거니까 예, 여기서 유턴하시고 틀리죠, 차? 네, 어떻게 틀려요? 한번 느끼는 대로만 일단 보면은 네. 땡기는 현상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좀 땡기는 현상 네, 그런 네. 거 좀 있었는데 엑셀 좀 노면서 떼면서 많이 가거든요, 근데 네. 노는 순간 그냥 멈춰버리니까. 예. 네.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그니까, 노는 순간, 원래 속도가 확 줄어갖고 네. 막 떨어졌었는데, 네. 신차인데, 네. 지금 인판 달고 있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엑셀을 뜨게 되면 속도가 줄을 겁니다. 엔진 브레이크 걸듯이. 네. 근데 그걸 느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없죠. 거의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죠. 네. 그거예요. 차가 틀려진다니까요. 네. 아, 네. 맘에 듣겠다. 예, 예, 내려가면서 또 한번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가시면 또 운전해보면 또 틀려지고 일주일, 15일 아니면 한 달 상간으로 차가 계속 틀려져요. 아, 네. 저희가 한 두 달 정도도 차가 틀려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50일 이내에 환불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는 네. 거기에 있습니다. 타보세요. 틀려져요, 차가. 사실은 지금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이 다섯 개 들어갔다는 건 승용차, 경차에 들어가는 용량만 들어간 거거든요. 네. 금액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요 정도 차량이면 일곱 개 정도가 그래도 달아야 되는 건데, 일단 다섯 개만 했고요. 블루바이가스가는 하나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장착한 거거든요. 타보세요. 틀려져요, 차가. 유턴하시고요. 여기서 차 없으니까 1차선, 2차선 들어가면서 쭉 한번 밟아보세요. 속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쭉 한번 밟아보세요. 가속력이 상당히 좋아져요. 이제 엑셀 뜨세요. 저 빨간불이에요. 그래도 천천히 떨어져요. 뒤땡김 없고. 맞죠? 제가 말했던 거 다 그대로 되죠? 그거예요. 니로가 좋은데, 그리고 이 차는 니로인데 에코 모드 있잖아요. 네. 에코 모드로 타지 마세요. 네. 그냥 일반 네. 모드로 하고, 그냥 타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신기한 일반 모드가 없어서 스포츠 모드하고 에코 모드밖에 없어서. 그럼 스포츠 모드 타세요. 아, 스포츠 모드. 그래도 연비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타세요. 그리고 지금 아 정말 니로 차량이 대단한 건 뭐냐면 시동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워낙 조용해요. 조용한 걸 보세요. 그냥 가속 받는 게 틀려져요. 원래 전에 이거 못 느꼈을 거예요. 그 힘을. 근데 힘이 느껴지잖아요.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 사장님이 느꼈을 때 힘도 느껴져요? 네, 힘 딱. 저도 많이 안 타봐서 한 5일, 3일? 네. 근데 지금 사장님이 엑셀을 딱 밟았을 때 감이 틀리지 않아요. 그거거든요. 니로 차량 효과 많이 보고 있으니까 한번 타보시고요. 또 불편한 게 있거나 좋아지는 게 있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불편한 거를 전화 주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노후 차량들 있잖아요. 차량이 출고한 지 오래된 차량들. 그런 차량들이 사실은 우리 걸 달아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노후화가 돼서 얻은 걸 갈아야 될 때 소모품은 갈면서 타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개시입니다.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사장님 지금 임판이잖아요, 임판. 네. 임판 뽑자마자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괜찮죠? 네, 괜찮아요. 이거 달고 타봐야지 안 되니까요. 맞죠?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찾아와서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